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위한 실습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실습 파일을 저장할 적당한 디렉토리를 정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js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디렉토리 이름은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서 이제 수업에서 사용할 실습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앞으로 사용할 에디터를 하나 켰습니다. 각자 자기가 사용할 에디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켠 상태예요. 자,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건데 Node.js를 사용하실 분들은 예를 들면 hello.js라고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console.log hello op 이렇게 하고 이 파일을 실행할 때는 터미널을 켜신 다음에 node.js한테 node.js야 hello.js를 실행시켜 라고 이렇게 명령해주면 node.js가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죠. 자, Node.js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실 분들은 hello.html이라고 하고 그리고 웹페이지니까 html body 밑에 스크립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console.log hello.op 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hello.js 파일 있잖아요. 저 파일을 뭐 로드해도 되겠죠. sic hello.js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엽니다. 그리고 hello.js는 console.log로 출력하는 건데 console.log는 이 크롬과 같은 최신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자, 여기에서 inspect를 누르면 또는 검사라고 한국어로는 되어 있을 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콘솔 탭을 누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hello.html 파일을 맥에서는 커맨드 알파벳 O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파벳 O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실행을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hello.js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수업을 조금 단순하게 진행하고 또 웹브라우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좀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Node.js를 이용해서 앞으로 만들 실습 파일을 실행을 시킬 건데 여러분들 Node.js 모르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분들은 제가 작성한 코드 그대로 웹브라우저에서 동작시키면 동작되도록 저는 자바스크립트만의 기능만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예. 웹브라우저에만 있는 기능이라든지 Node.js에만 있는 기능은 일절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든지 동작할 거니까 자기한테 편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